충남도 내 산란계 농장 46곳의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을 검사한 결과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도는 경기도의 산란계 농장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이 검출되자 15일부터 전체 농장 128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검사에서 합격한 농장의 달걀만 출하를 허용하고 살충제 성분의 기존을 초과하는 등 부적합 판정을 받은 달걀을 전량 폐기할 계획이며 오는 18일까지 모든 검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